특히 5.18의 폄훼와 왜곡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역사 왜곡에 맞서 5.18을 알리는 광주 청년이 있습니다. 정유철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서적으로 가득한 책과 5.18 공부에 대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5.18 관련 SNS 페이지를 운영하는 김동규 학생. 김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김 씨는 한5.18 관련 자료를 보고 느꼈고 지금의 페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페이지 이름은 광주의 5월을 기억해 주세요. 팔로우 숫자만 4만 명이 넘어갑니다. 5.18에 대한 왜곡이나 비방들이 너무 심각하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또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또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알리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페이지에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신문 기사나 만평, 동영상,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계엄군의 만행과 시민들의 사연을 자세히 알립니다. 높은 팔로우의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김 씨가 가장 뿌듯한 건 SNS의 높은 파급력에 따른 피드백. 5.18 운동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올리면서 실제 유공자들과 시민들의 응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만나 뵌적 있었는데 그렇게 5.18을 더 알아가고 또 공부해 나간다는 점이 또 기뻤고요. 또 5.18을 알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고맙다는 말도 해주시고 또 5.18이 그냥 알려지는 자체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5.18이 아픔을 넘어서 또 다른 가치를 향해 가야 한다는 김 씨. 광주의 한 학생이 만든 SNS 페이지 하나가 5.18을 알리고 유공자들의 아픔을 위로합니다. CNB 뉴스 정유철입니다.